자, 7월 8일 금요일 GS 칼텍스배 8강전입니다. 안성준 구단 대 신진서 구단, 신진서 구단과 안성준 구단의 대결입니다. 안성준 구단은 91년생, 신진서는 2000년생, 9살 차이가 나고요. 두 기사의 여덟 번째 대결인데, 지금까지는 신진서 구단이 7번 모두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을 했습니다. 7전 전승. 랭킹은 2022년 7월 달 현재 신진서 1위, 안성준 16위입니다. 아, 요 봐도 1시간에 1분 출기 1위였는데요. 한번 첫 수부터 따라가 보죠. 안성준 구단의 흑번입니다. 안성준의 흑번. 네, 초반에는 뭐 그냥 무난한 흐름이었고, 여기서 이제 흑이 여기를 두면 백이 안 걸치는 형태가 나올 텐데, 안성준 구단이 먼저 비틀었어요. 여기를 두고 뛰어서 이제 여기를 받아주면 그때 이제 아마 여기를 이렇게 벌려둬서 양쪽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이 반발을 했습니다. 협공. 흑이 벌려야 되는 것을 안 벌렸으니까 협공을 했고, 그러니까 백 흑도 같이 기세로 협공. 그래서 이제 날일자가 재밌는 수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럴 때 여기를 두고 나갈 때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걸 많이 두는데, 여기를 둔 거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나간 다음에 여기 나중에 3-3 뛰어 들어갔을 때 백이 집이 안 된잖아요. 양쪽 벌려 있어도. 3-3이 급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3-3을 지키기 위해서 날일자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짚고 한 칸을 띄고, 여기도 묘한 수예요. 예. 이쪽을 나가는 거는 같이 띄어서 이게 그냥 이 우변이 집이 되니까 이건 백이 실속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오고 두 칸을 벌려서 차지해 놨어요. 자를 걸쳐서 이렇게 한 칸을 띄고 같이 한칸 띄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를 띄고, 이런 데 띄고 받을 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뛰어드는 게 어땠을까? 그리고 백이 받아주면 그때 여기 두칸 걸려서 먼저 좀 이쪽을 좀 두텁게 해놓고 가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기 한칸 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백이 만약에 흑이 이렇게 받아주면 이렇게 밀어서 두더라도 이게 2단추 치면 끊어지거든요. 뒤로 받으면 또 두저머리 맞아서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도 흑은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 두고 이거 반발한 수가, 이게 보기에는 맥은 맞아요. 이쪽 두면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납니다. 그래서 흑이 이제 백이 일로 받았는데, 이 빈상가로 두는 수가 좋았고요. 외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두고, 있고, 막고, 있고, 막고.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흑이 연결이 잘된것 같기도 한데, 백도 깔끔하게 귀를 다 지켰고, 들여다보는 순간 굉장히 백 입장에 기분 좋은 곳이에요. 흑이 이제 또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반발하고 뛰어나갔는데, 이 날일자를 또 여기서 처리를 선수로 하고 날일자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에서 아직 많이 진행은 안 됐지만, 안성준 선수가 이 바둑을 이제 고전하게 된 결정적인 수가 나오는데, 이 벌린 수가 제가 보면 그 원인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여기를 뭐 지키든 또는 입구자 정도로 두어서 여기를 계속 두 점을 공격을 했어야 된다. 지키면서. 지금 여기를 뒀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손을 빼고 이거 둔 수, 큰 수긴 한데, 백이 건너붙이는 수가 너무 날카로웠어요. 축이 안 되고요. 이런 축머리가 다안 됩니다. 축머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축이 안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축머리를 쓰면 이건 안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면 이건 당연히 백이 이득이죠. 흑이 좋지 않아요. 그 결국은 이제 좀 뭔가 당장 싸움이 잘안 되니까 딴 곳을 자꾸 건드려 봤는데, 신진서 선수가 뭐다 받아주는데, 다 받아줘도 흑이 마땅히 좋은 수가 잘안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입구자로 최강의 수로 들고 나왔죠. 가장 최강. 근데 흑이 막 백이 막상 늘고 느니까 이세 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력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씌워서 뭐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붙이고 나가면 거의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좀 늘어서 안 됩니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띄웠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고 나가서 그냥 수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를 먼저 찌르고, 이렇게 괴롭힌 다음에,
이렇게 나간 수가 좋았습니다. 이 흙이 못 살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지켰는데 쭉쭉 밀어놓고 이 끊을 수가 결정타죠. 받으면 여기 단수치로 이어서 다 끊어지기 때문에 진짜 괴로운 형태로 받았지만 이러고 하나 끼워놓고 한 칸, 이거 교환해놓고 잡고 여길 두고 한칸할 때니까 이거 완전히 백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영주, 아니, 안성준 선수가 여기서도 그래도 여기를 씌워서 한번 공격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게 결국은 붙이고 나갔을 때 봉쇄가 잘안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잡지 못하더라도 이 진행이 좀 더, 예, 실전보다 좋았어요, 안성준 선수가. 근데 그냥 지킨 수가 좀 아쉬웠고요. 백이 한 칸을 뛰니까 에, 별로 뭐 좋은 형태가 안 나옵니다. 이거 두고 이 나간 수가 마지막 승부수지만 백이 여기서 먼저 붙여간 수. 예, 좋아서 여기가 어디 줄 수가 없어요. 막으면 끊고 늘어서 맛보기 중앙하고 있죠. 예, 늘어도 그냥 나와서 끊어서 역시 잘안 됩니다, 싸움이. 실전에 여기를 잡았는데 그냥 가만히 젖혀서 입구자 가고 여기 딱 끊어가니까 너무 괴로운 형태가 됐죠. 예, 실전에 이제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여기 붙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신진 선수가 계속 잡으러 왔으면 예, 자체로는 못 살지만 여기가 모양을 잘 보시면 하나 젖혀서 넘어가자고 해놓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늘면은 예, 흙이 여기서 삽니다. 백이 계속해서 잡으러 왔다가는 이거 밀고 들어가서 이게 연결이 돼 버리면 거꾸로 백이 죽죠. 이 귀가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붙이고 늘면 막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3을 강요하고 단수 치고 예, 호구 치는 형태. 아, 일단 집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이백 흙이 또 여전히 좀못 살아 있는 데다가 예, 무엇보다 또 여기 3-3 뛰어 들어가면 맛이 아주 나쁩니다. 예, 아직 뭐 진행은 100여 수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예, 신진서 선수가, 예, 이 바둑은, 질 수가 없는 필승 지세의 바둑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졌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성준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 예, 좀 더, 초반에 좀 느슨한 수가 많이 나왔던 바둑이 아닌가 싶고, 신진서 선수는 뭐, 오늘도 완벽한 내용의 바둑. 최근에 국제대회가 없는 게 아쉽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절호의 컨디션을 보여준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자, 7월 8일 날 이어졌던 신진서와 안성준, 안성준과 신진서의 GS 칼텍스 8강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